Hi, this is Chan Soo-jung. Congratulations on 140 years of UK and Korea relations. Where's the magic g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겪은 색다른 경험들과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제가 어떻게 성장하였는지 공유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저의 영국에서의 성장 일기 시작합니다. 영국으로 패션 유학을 온 것은 후회가 없는 결정이었어요. 상상도 못했던 경험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런던 패션위크 기간에는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의 패션쇼를 볼 수 있는 기회부터 주목받는 신진 디자이너들의 런웨이까지 아직도 저때 받았던 감동이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패션 브랜드에서 주최한 특별한 전시들도 볼 수 있었고요. 그 브랜드의 역사, 아카이브도 실물로 볼 수 있었어요. 런던은 현대 미술의 고장답게 예술이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실제로 보기 힘든 거장들부터 신진 디자이너들의 작품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데미안 허스트 작품의 실물을 직접 보았을 때는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테이트 모던에서 양혜규 작가, 그리고 런던 프리지에서 박서보 작가와 같이 한국의 거장 작가의 작품을 보았을 때도 너무 반가웠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이 가장 많은 학교 생활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학교는 킹크로스에 위치하여 학생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유를 즐기러 오는 곳이에요. 덕분에 런던에 사는 가족들, 연인들의 정겨운 풍경들을 눈에 담을 수 있었답니다. 가족적인 정겨운 풍경을 볼 때면 먼 타지에 와서 외로운 마음을 따뜻하게 채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친구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는 새로운 문화를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이기도 했죠. 자유롭고 멋진 열정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매달 본인 나라의 음식을 만들어 오는 파티를 열었어요. 이렇게 달마다 다른 문화권의 음식을 경험하면서 런던에 있지만 다양한 문화권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라는 학교는 아, 내가 정말 런던으로 유학을 왔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학교였어요. 다양한 친구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는 다양한 방식, 영감이 넘치는 이 공간에서 멋진 사람들과 함께 작업을 하며 작업 방식뿐만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이 공간은 저의 갇혀있던 생각을 많이 깨부수었고 새로운 시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성장하게 해준 가장 큰 요인은 대화였어요. Does it need to be mega crazy? What's something that pushes fashion a little bit forward? If we want an outcome, be more plant-based or do whatever more eco-friendly, whatever, then we have to sacrifice things along the way.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궁금해하고 그것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곳. 그러한 대화에서 얻는 에너지는 제 유학 생활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원동력을 바탕으로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겪고 있는 감정, 환경들을 솔직하게 꺼내놓는 법을 깨달았어요. Say something really important. Say something about fashion. I'm videotaping. It's my passion. 런던에서의 제 성장 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앞으로 남은 영국 생활도 알차고 행복하게 보낼게요.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한국 영국 수교 140주년을 축하합니다. Those three words, spelled out.